네, 기다리던 사운드링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사운드링 시스템 되어 있고요. 있고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면 사운드링 시스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사운드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링 설명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링 시스템 사용 설명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적용 대상 악기 플루트, 트럼펫, 트롬본, 프렌치 호른 등 금속 재질로 된 악기. 네, 플루트입니다. 자, 제품 구성은요, 실버링과 골드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드링이 좀더 풍부한 그런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자, 사운드링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제가 연주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저도 구매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착용 및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하겠네요. 스크래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좌우로 막 이렇게 돌리지 말라. 악기 소리가 증폭되는 지점에 부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따가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껴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플루트 악기 특성상 제조 회사별로 관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써놨네요. 제품과 함께 들어있는 접착 시트로 조절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브라운 앤 쿠퍼 악기에다가 이렇게 꼈네요. 번호까지 나왔네요. 자, 설치 위치. 호른, 트럼펫, 트럼본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링 오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사운드링이 도착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떼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떼고요. 예, 이렇게 오픈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플롯에다가 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 영상을 끄고 다시 악기를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 악기 가방 제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자, 오픈을 하고 아까 말그 설명서에 나와 있던 그 부분에 장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껴줍니다. 딱 맞네요. 같은 골드라서, 네, 예쁘고요. 네, 케이스에도 딱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운드링 착용 전과 착용 후를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스케일, 반음 스케일 내려오는 거. 네, 이제 착용 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비교가 되십니까? 한번 비교를 이제 됐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느낌인지
파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뺐고요. 저는 위치를 여기다가 한번 끼워보려고. 헤드 끝부분에. 자, 이제 다시 아예 빼고. 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 사운드링을 장착했을 때와 이제 뗐을 때의 그 느낌을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열심히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다실 동안 한번 다시 예쁜 보여드릴게요. 네, 잘안 보이네요. 네, 아이고. 네, 이게 바로바로 보이진 않네요. 네, 오토포커스로 되어 있는데 좀 느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단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악기의 구분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제 사실은 저희 회원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많이 사고 또 구매 요청도 좀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악기도 껴보고 이제 직접 그낀 악기도 불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골드 악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헤드는 골드 18K 골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바디는 14K 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처음에 이 여기에다가 이제 꼈잖아요. 이 부분에 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못 받았어요. 네. 그 뭔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은 들었지만 조금 자존심에 예. 아, 뭐, 내 능력이지. 뭐, 이런, 예,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런데 헤드 위쪽으로 이렇게 껴서 했을 때는요, 좀더 묵직해지고, 제가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좀더 도움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악기를 여기다가 껴서, 이렇게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사운드링 개봉기. 네. 처음으로 이런 리뷰를 해봐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또 사용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 사운드링 개봉기 괜찮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개봉기, 다른 개봉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그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기다리던 사운드링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사운드링 시스템 돼 있고요. 있고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면 사운드링 시스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사운드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링 설명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링 시스템 사용 설명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적용 대상 악기 플루트, 트럼펫, 트롬본, 프렌치 호른 등 금속 재질로 된 악기, 네, 플루트입니다.
자, 제품 구성은요, 실버링과 골드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드링이 좀더 풍부한 그런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자, 사운드링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제가 연주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저도 구매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착용 및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하겠네요. 스크래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좌우로 막 이렇게 돌리지 말라. 악기 소리가 증폭되는 지점에 부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따가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껴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플루트 악기 특성상 제조 회사별로 관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써놨네요. 제품과 함께 들어있는 접착 시트로 조절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브라운 앤 쿠퍼 악기에다가 이렇게 꼈네요. 번호까지 나왔네요. 자, 설치 위치. 홀은 트럼펫, 트럼본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링 오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사운드링이 도착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떼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떼고요. 예, 이렇게 오픈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플롯에다가 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 영상을 끄고 다시 악기를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 악기 가방 제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자, 오픈을 하고 아까 말그 설명서에 나와 있던 그 부분에 장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껴줍니다. 딱 맞네요. 같은 골드라서, 네, 예쁘고요. 네, 케이스에도 딱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